아까 저 얘기 들었어? 들었어. 공연한다고? 네? 공연한? 아, 그러니까 공연이라고, 우리 황금이. 아니, 못 들었죠. 자꾸 우리 귀한 동현이 좀 오라가라 하지 마세요. 동현이 왜 불렀는지 알겠거든요? 이 화이트보드 보고 딱 알았어요. 너 이거 뭐 하는지 알아? 아니요. 프로그램 영화라는 거야? 아. 너무 커서 감당하기 버거운 거야. 진짜 난 너무 걱정돼. 얼마나 신나요, 사람들이. 야, 너 지금 구독자분들 기만해? 내 말. 기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웃은 그 졸업? 저희 이제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구독자분들에게 연말 콘서트 하나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래도 상품이 있겠지. 우리한테 막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야. 손에 끼신 게. 아, 이거? 그래서 1년 동안 생고생해서 하나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하는 스케일 크게 오케스트라 분들도 섭외 예정. 그러면 내가 오케스트라 곡까지 짜야 돼, 우리가? 그죠. 오케스트라 곡 잘 모르는데. 아니, 오케스트라 곡을 짜려면은 저번에 나훈님이랑 잘 짜셨죠. 야. 얼마 전에 지휘 하셨잖아요. 그거 저 아닌데요? 아, 착각했네요. 닮으셔가지고. 아, 그러니까 진짜 진지하게 그 불가능해요. 그래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혈이는 아니죠? 진짜네. 진짜네. 다시 어디 가세요? 아니, 사람들이 저희 컨셉인 줄 알까요, 그치? 어, 저 진짠데. 그러면 너도 같이 하는 거야? 저희가 자문을 구하기 위해 엄청난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엄청난 전문가분을 해? 아닙니다. 또 우리 자율이. 아니야? 나가주세요. 나가. 자율 씨는 오케스트라는 편하긴 하겠다. 근데 연말. 근데 이거 날짜가 며칠인데요? 저희가 힘이 없어서 12월 1일이 됐습니다. 힘이 없어서 12월 1일이 됐다고요? 연말입니다. 연말 초. 연말의 초. 연말의 초. 지금 내가 딱 든 생각이 피라미드. 아, 역삼각형. 야, 역삼각형이 아니야. 진짜 피라미드. 진짜 피라미드. 마지막 곡이 그냥 제일 커. 뭐해? 너무. 근데 형 진짜 난 너무 걱정돼. 이거를 사람들이 컨셉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이게 형의 진짜인데. 사람들이 마지막에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끼냐면은 너무 커서 감당하기 버거운 거지. 이 연주의 그 가슴이 웅장해져야 돼. 아, 맞지. 피라미드 어때? 너무 웅장해. 너무 멋있네. 사람이 어떻게 이 피라미드를 지었지라는 생각을 하게 하자. 이 컨셉은 피라미드야. 피라미드로 합시다. 고맙다, 야.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제 약간 좀 가벼운 곡들로 난 시작했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뭐지? 뭐지? 이건 클래식이야? 재즈야? 하다가 재즈야! 이러고 보여줘. 괜찮은데요? 아니,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야, 너 지금 구독자분들 기만해? 내 머리. 기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얼마나 신나겠어, 사람들이 막 초코 너무 좋다. 오호, 오호 이러면서 막 탁, 탁 이러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아니, 근데 이 곡이 되게 짧아. 그래서 나는 한 3분에서 4분짜리의 곡을 하나 더 할 생각이야. 이건 이제 진짜 재즈. 어때요? 되게 좋은데요? 어때요, 대표님? 뽕짝 느낌 아니에요? 아, 저 말을 믿으면 안 돼. 재즈한 걸 엄청 쳤잖아. 거쉬인의 곡을 쳤어. 그런데 너가 론도 카프리치오를 해. 완전 클래식이야. 약간 반전으로. 아셨을 거야. 무조건 알아. 아, 이거. 응. 이거 저희가 연습시켜드린 거. 감사합니다. 네. 자, 세 번째.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반전을 좀 기하는 게 좋을까요? 번갈아 나오는 게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요? 한번 쓰셨어요, 그 컨셉을. 아, 근데 뭐 구독자를 기만하시는 건가요? 그냥 들어라. 아니요. 그냥 번갈아 가면서 할게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오는 거예요. 리스트에 다 들려. 다 들려. 그거를 꼭 연주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거 아시죠? 알죠.
이 곡조차도 피라미드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 아주 짧은 인트로가 앞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야 조금 전문가 나오신. 네. 네. 그러고 이제 내가 나왔어. 그럼 또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성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작곡가는 일단.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 더 하시는 건 어때요, 생성? 생성을요? 죽음의 무도 어떠세요? 저 근데 그거 했어요. 아. 근데 바이올린은 또 완전 달라요. 왜? 원곡이니까. 아, 나 방금 김연아 언니가 보여가지고. 아, 그치. 그 곡으로 많이 알려졌지. 정신을 못 차리겠네. 그렇게 해서 1부를 딱. 딱 1부 이제 딱 마무리. 어, 배고파. 어? 막 댓글 난리 났던데? 멋있어요. 아 진짜? 양대열 지자님 멋있어요. 나 그거 다 그 싫어요 누르고 있어. 아니 근데 내가 왜 피라미드를 생각을 했냐면은 어차피 오케스트라가 2부에 나와야 돼. 세팅을 해야 되잖아. 세팅에 문제가 있으니까. 세팅에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나는 오케스트라 곡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주식이 없어. 모든 연주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베토벤 바이올린 콘체르토. 2부에 갑자기 40분짜리 대곡을 그럼 저는요? 힘이 20명 사이즈로 생각하고 있어요. 20명이요? 20명. 그러면은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어받아서 찰콥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 어때요? 여기서는 2악장에다가 왈츠. 오! 왈츠 너무 좋아. 현악기로만 구성된 오케스트라로 하는 곡이고. 중국 컨셉으로 좀 중국도 이렇게 약간 교집합이 있고. 사실 알지 오케스트라. 그래서 앙상블 하고 4개. 비발디 4개. 겨울이야. 12월이 다행히도 겨울이었어. 그렇지 그렇지. 어, 이거 좋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거예요. 이걸로 가자. 이거 알죠? 개고링 광고. 아, 겨울 너무 좋다. 괜찮다. 네, 어때요? 좋아요. 근데 너무 너가 공연 안 한다고 너무. 저 싫으면 싫다고 해. 아 근데 뭔가 부족해. 연말 느낌이 이렇게 안 나. 뭔가 부족해. 뭔가 부족한데 뭘까? 그거 어때요? 여기도 약간 재즈틱한 걸 섞는 거예요. 재즈한 게 뭐이죠 오케스트라고? 일단 여기 거슈인 있잖아요. 제일 유명한 거 있잖아요. 랩소디 인 블루 내가 너무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나 그거 또 해? 지금 제일 열받는 게 뭔지 알아? 저 대표님이 좋아했다는 거야. 들어가야죠. 근데 원곡에서는 그 처음에 되게 유명한 거 그 그리산도 있잖아. 그 클라리넷이 하잖아. 맞아요. 원래 클라리넷이 하던 거. 그럼 목관이 들어가야 돼. 뭐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악기 뭐가 하나 더 있잖아. 브랜든 섭외돼요? 브랜든 최? 색소폰 너무 괜찮잖아. 거슈인이랑 너무 잘 어울려. 그렇죠. 진짜 연말. 그렇지. 팡파레 이제 이거를 브랜든이 하는 브랜든 최가 하는 거지. 이거 하자 하는 거 뭔지 알지? 똑같았어. 똑같았지. 아 좋네. 괜찮네. 이거 괜찮아요? 진짜? 한 5분 정도가 없습니다. 5분이요? 그러면은 그 차이콥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 그 전에 약간 인트로식으로 모차르트. 그 그냥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너무 중간에 갑자기 좀 깨끗해진다 그럴까? 아 고개, 약간 막 여기 뭐 던지고 뭐 전쟁이 났는데 갑자기 단 따단. 결이 비슷하되 조금 더 낮은 곡으로 하면 어떨까? 홀베르그 어때요? 그리고 홀베르그 원곡 1번 프렐류드. 약간 기차가 달리는 인트로를 딱 줬네. 그럼 이제 답장 거지? 그쵸. 내가 먼저 이렇게 들어갈게. 사람들한테 이제 딱 보여주는 거야, 이 거쉬는. 이야 재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울려줘 막. 롯데콘서트 저기 저 3층 저기 저 사람까지 C플랫 잘 들려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저기서 네 잘 들려요! 그리고 이제 너랑 내가 같이 나오는 거야. 포스가 있잖아. 발을 딱 들고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나 김동현. 보여줄게 클래식 뭔지. 내가 뒤를 이렇게 졸졸 따라갈게. 되게 재즈한 걸로 뭔가 사람들을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클래식쟁이들이야. 그렇지. 세 번째 곡 리스트 타란텔라로 사람들을 한 번 더 미치게 만들어. 여기서 이제 막 사람들 막 숨도 못 쉬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진짜 김연아 언니를 보여주는 거지. 1부 마무리. 우리 이제 대표님이 의자를 다 세팅할 거야. 그렇지, 볼로. 어. 당글당글당글. 아, 이제 2부. 이번 행은 2부. 2부. 내리시면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이쪽 하고. 같이 관객들과 함께 달려. 함께. 함께 가야지. 그 다음 비발디 사계에서 그 겨울을 느끼게 해주는 거야. 아 춥다. 하지만 겨울 뒤에 뭐가 있어? 봄이 있지. 봄이 있잖아. 여러분 겨울은 이렇게 춥지만 봄은 따뜻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12월 1일 아직 추워요. 괜찮지? 좋아요. 살짝 지루할 수도 있잖아. 솔직히 말하면 전 클래식 공연 보다가 좋은 적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 대망의 종착지 거신 랩소디 인 블루 색소폰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거든. 얼마나 연말 분위기예요. 제대로다. 와인이 있어요? 구독자들 뭐 드레스 코드 같은 게 있나요? 드레스 코드? 근데 드레스 코드 하면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진 않아. 예를 들어서 내 아이폰 내 배경화면이 빨간색이 있어. 그러면은 되는 걸로. 오케이 되는 걸로. 아, 이런 거. 뭐 립스틱 같은 것도 빨간색. 그치 그치 그치. 어 괜찮죠. 잘 잡은 거 같아요. 양대현님 많이 도와줬나요? 네. 자열을 좀 많이 했. 많이 이제 놀렸지만 진짜 자열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러면 선물 알려드릴게요. 양재현님과 아르스 암성. 섭외 예정이라 아니 섭외 예정이라면서요? 아 사실 섭외는 갔죠. 돌 말 안 했어? 이미 픽스된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와 그래 야 잠깐만 그러면 너가 할 수 있는 곡으로 단 거네. 너 정말 이거 짜는데 진 너 웃겼지? 기진 않았어요. 아 섭외를 해놨는데 말을 안 해줘요? 누나 왔다 해. 네? 왔다 해. 나 그런 거 뭐. 그냥 진짜 말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말을 안 한 거예요. 착하다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돼? 모르겠어 나도. 아 몰라 가자. 입이 무거운 거죠. 밥 먹으러 갈까? 전부터 먹고 밥부터 먹고 갈까? 아, 나 너무 배고프다.